아이를 키운다는 건 매일 새로운 모험과 같아서 아빠들은 모든 게 서툴고 어렵기만 합니다. 하지만 서툴다는 건 처음이라는 두근거림과 설레임,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에 완벽하지 않은 슈퍼맨들도 잘하고 와. 서툴은 한 발 한 발을 내딛어 갑니다. 엄마 없는 48시간, 아이와 아빠가 함께 크는 성장 스토리. 슈퍼맨이 돌아왔다. 5화. 서툴러도 괜찮아.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딜까요? 아이돌 언니들 노래가 들리자 자석처럼 이끌려 나오는 이 꼬마. 바로 하루네 집입니다. 비켜서 하지 마요. 비켜서 하지 마요. 하루, 누구 왔다. 얘 누구야? 얘 누구야? 우리 인사하러 갈까? 애기 누구야? 여, 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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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. 아,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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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아,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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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안녕. 이거 갖고 놀래? 이거 갖고 놀래? 하루야. 이거 갖고 놀래? 동생이야, 하루 동생. 왜 이렇게 조그매? 동생. 민호 안녕. 놀래? 친할까? 아직이야? 친해져야겠어. 하루야. 하루야. 이 재밌는 건데? 하루야. 하루야. 동생 이름 뭔지 물어봐야지. 이름이 뭐야? 윤우예요. 지난 2009년에 결혼해 3년 만에 아들 윤우를 선물로 받은 투컷. 거친 음악을 하던 두 힙합 전사도 이제는 영락 없는 아빠네요. 와, 진짜 어렵다. 하루는 우는 동생을 달래기 위해 또 뭔가를 준비하는데요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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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 준대. 누나가 쿠키 준대. 와, 진짜 너 갔다 가려니까 끝났네. 나는 많이 가려 요즘에. 너한테 안기고 안 우는 존재가 참을 거 같아. 여기에 누워. 아기야, 여기에 누워. 야야, 야. 하루가 여기 눕히래. 누워. 아이, 조금까 봐 여기가 눕혀. 배려가 깊으세요. 아유, 하루. 여기 더. 뭘 갖다 주는 게 좋을까? 잠깐만, 아빠. 아, 잠깐 봐봐. 아빠, 잠깐 봐봐. 잠깐 봐봐. 동생한테 이거 갖다 줄 거야? 잠깐만. 가만히 있어. 동생한테 그거. 아, 잠깐만, 아빠 봐봐. 하루, 잠깐 아빠 봐봐. 동생한테 갖다 줄까? 네. 동생아, 이거 갖고 놀래? 이거 여기 그 동생 있잖아. 여기 동생 있잖아. 여기 뭐예요? 책 도화지. 여기 물고기도 들어있다. 하루.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 동그란데 이거 선물이야. 하루, 왜 이렇게 신났어? 이거 갖고 자. 그런 모습은 처음 보죠. 저는 솔직히 말해서 둘째, 셋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거든요. 근데 이 방송이 나오면 혜정이가 보고 알아서 느껴야지. 아빠야, 이거 해볼래?